그 사람은 바로 그룹 U2의 리드 보컬 보노였습니다. 1985년 라이브 에드를 위해 U2는 모두 세 곡을 준비했었죠. 하지만 두 곡만 부르고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열창하던 리드 보컬이 이렇게 객석으로 내려와 버렸거든요. 관객들에 떠밀려 압사 직전까지 갔던 여성을 보고 무대에서 뛰어나와 직접 구하러 갔던 거였습니다. 완벽한 무대를 준비했던 밴드 멤버들에게는 타박을 들었다지만 인도주의와 타인에 대한 관심이라는 라이브 에이드 정신을 가장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이후 전 세계 인권을 위해 노래하는 슈퍼밴드로 도약하죠. 유튜브에 대한 평가를 음악평론가 배순탁님께 부탁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세계 최고의 밴드, 여전히 지금도 정상을 지키고 있는 뭐 아마 탑3 안에는 무조건 들 것 같아요. 롤링스톤스, 그리고 U2, 최근에 콜드플레이. 1976년 결성된 U2는 1980년 정규앨범 보이를 발매하며 정식으로 데뷔했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아픔을 겪은 아일랜드 더블린 출신의 록밴드였죠. 기타의 디엣지, 보컬의 보노, 드럼의 레리 멀린 주니어, 베이스의 아담 클레이톤, 이렇게 4명의 멤버로 구성됐고요. 세 번째 앨범 워가 영국 차트 1위에 등극하며 유명세를 얻기 시작합니다. 이 앨범에는 반전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Sunday Bloody Sunday가 실렸죠. 1987년에 발표한 앨범 The Joshua Tree는 불후의 명반으로 평가받는데요. 시적인 가사에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곡들로 U2는 최강의 락밴드로 자리매김합니다. 하지만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멤버들은 음악적 방향성을 두고 대립했습니다.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U2는 해체까지 고민할 정도로 흔들렸는데요. 1990년 당시 앨범 녹음을 위해 머물던 곳이 마침 독일 통일 직전 베를린의 한사 스튜디오였어요. 그리고 무너지는 동서독 장벽을 보며 30분 만에 완성한 곡 원으로 밴드의 정체성은 오히려 더 확고해졌죠. 유튜브에게도 침체기는 있었습니다. 90년대 후반 실험적인 곡들로 채운 음반 팝은 유튜브 앨범 가운데 가장 저조한 판매량을 기록했어요. 잠시 슬럼프를 겪는 듯도 했지만 이 기간은 결국 큰 도약을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2000년대 유튜브의 모습 잠깐 보고 갈까요? 이 무대는 2005년 라이브 에이드 20주년을 맞아 열린 공연이에요. 20년 전 막 주목받기 시작해 패기만만 파릇파릇했던 U2가 여유 넘치는 월드 탑 밴드로 성장해 공연을 주도했죠.
전설적인 선배 폴 매카트니와의 합동 무대도 장식했고요. 젊은 시절 강렬한 카리스마를 뿜어냈던 U2는 관객들에게도 좀 더 다가가고 소통하는 관록의 밴드로 거듭났습니다. 올해 그래미상의 영예는 올해 노래상 등 5개 상을 휩쓴 아일랜드 록 그룹 U2에게 돌아갔습니다. And maybe tonight is a time to stop. It's really a great, great moment. U2는 이로써 지금까지 모두 22개의 그래미상을 받아 여섯 번째 그래미상 최다 수상 그룹이 됐습니다. 2005년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U2의 명성은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2009년 시작한 U2 360도 투어는 상상으로만 가능하던 음향을 구현한 역대 최고의 공연이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2년 전엔 조슈아 트리 앨범 발매 30주년을 기념해 조슈아 트리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투어는 현재 진행 중인데요. 이 조슈아 트리 투어로 첫 내한 공연을 한다는 소식도 전해졌죠. 밴드 결성 39년 만에 오는 건 너무 늦은 것 아니냐 하는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연륜이 더해진 지금의 공연이 더 의미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뭐 U2가 지금 데뷔한 지 한 5년 된 밴드도 아니고 뭐 10년 된 밴드도 아니고 훨씬 더 그 이상의 세월을 견뎌왔단 말이에요. 그 견뎌온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보면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정말 흔치 않은 기회가 드디어 왔다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대중은 냉정합니다. 좀 못한다 싶으면 안 가요. 공연장 안 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U2가 아직까지도 공연장을 꽉 채우고 있거든요. 그건 분명히 대중들이 갈 만한 이유를 거기서 발견했다는 뜻이죠. 우리나라에서 직접 그걸 한번 확인을 해봐야죠. 40 years that the band is still together, same members, and y'all still like each other. You're still touring. It's kind of more like a family than a band. Yeah, that's really sweet. A dysfunctional family. U2는 전 세계 인권을 위한 캠페인에 꾸준히 참가하고 있어요. 난민, 기아와 관련된 제3세계 문제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리드보컬 보노는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고요. 전 세계 정상들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뮤지션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번 가수 1위에 오를 만큼 U2는 여전한 티켓 파워를 갖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깜짝 거리 공연을 벌이면서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죠. 폭넓은 사회적 활동으로 가수들의 위상을 높이고 끊임없는 음악적 실험과 메시지를 통해 대중음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이뤄낸 U2. 앞으로의 행보, 그리고 이번 내한 무대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